후추님이 보내주신. 이게 또 틀면은 저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틀면 안 되고요. 가명, 예명, 후추, 양띵크루 소속, 본명, 김현진. 안녕, 태수. 여러분, 우리 눈 건강을 위해 지압을 해보자. 눈 주위 뼈를 눌러주고 양옆 태양결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주자.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눈동자 위를 가볍게 눌러주면 건강한 안구를 지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안구 수호자님. 휴대폰 번호 010, 보내는 분 주소가 경북 경주시 읍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읍. 아무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내주셨는데 또 뭐 보내주셨는지 또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소영이 보라고 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이고 용도군님. 공장 찜막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소영이 깎아 사줄게요. 아 저 가야 돼요. 진짜 저 운동하지 마요 해요. 오늘? 예? 저 운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장 하려면은, 근데 공장 하려면은 그거 해야 돼요. 다 깨야잖아요. 그쵸? 바로 공장 못 하잖아요. 바로는 공장 못 하고 딴 거 다 깨야 돼 앞에. 하지 마 운동? 이러면 마치 한 운동 한 1, 2년 한 사람 같네. 아우씨. 아유 운동했으면 바로 뜯었는데. 아씨. 뭐 이렇게 테이프가 끈끈합니까 이거? 네? 아. 말랑카우 같아. 운동하시다가 기관님도 좋은 손 다치면 안 되잖아요. 유하지 말죠. 맞아요. 아유 내가 씨. 35 먹고 테이프랑 씨름하고 있네. 자 운동했으면 상 자체 찢었지 그냥. 아우 힘 약한 사람들은 테이프 찢어야지 뭐. 별 수 있나. 아우. 자. 아 이걸 또 하면은 주소가 또 공개되기 때문에. 가고. 야. 굉장히 대단한 걸 보내주셨어요. 아 이것도 싸가지고 보내주셨네. 경주에서 바로 온 뾱뾱이까지 또 거득 찼네 이게. 야 양명의 스티커, 양명 스티커 두 종. 양 사장님이 또 이제 이런 것도 하시네요. 헌터 패밀리 캐스팅 스티커, 양명 1호 스티커, 스티커 1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막 그 다이아몬드 이거 칼도 있고, 뭐 닭다리도 있고, 시무룩한 오늘은 좀 약간 그 뭐 날씨가 좀 습하고 그래. 그러면 좀 시무룩한 양명 선생님 스티커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니면은 햄버거도 있고요. 요즘 좀 이슈죠? 그래서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아 요즘에 좀 햄버거 좀 시끄러워가지고 먹기가 좀 그래 찝찝해. 이러면은 그 눈으로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딱 그 붙여놓으면은 나름 위안이 될 수도 있죠. 이거는 햄버거가 있는 건 양명 선생님 스티커 2호. 햄버거병 구라라고요? 좀 민감한 사안이니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친 사람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 근데 저의 의무는 결국은 말하네요. 저의 의무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먹었는데 이게 왜 그동안 왜 안 일어난 거야 이게? 아니 미국에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도 햄버거 먹었는데 뭐 지금 뭐 적은 확률로 발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적은 확률로 그동안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적은 확률이라서 비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도 저는 그냥 그동안 먹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동안 실컷 먹었는데 전에 먹은 햄버거랑 다를 건 없는데 지금 와서 조심한다고 뭐 몸이 뭐 딱히 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동안 이미 많이 먹어놨는데 어떻게 팀아 여름 할인도 제가 신성한 아니고 양명 뱀핑 선생님 플러스 얘기에 예산인가요? 햄버거 얘기를 끼얹었네요. 자 크리에이터 양명 크루 파산 게임.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수행이가 좋아하겠는데? 뒤에 이거는 선행님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오리 이거? 오리야 곰이야 이거. 선행님. 요거는 걔는 삼식님 맞죠? 요 오리 여기 뒤에 있네 이렇게. 삼식님. 이거는 양명 선생님이 싱그럽게 웃고 계세요. 요분은 요분은 뭐죠? 요분 알려주실 분. 잼추님은 여기 뒤에 있어요. 잼추, 후추 여기 뒤에 선행 양띵 눈꽃 다주 삼식 이두 분을 모르겠네. 알려줘요. 루테, 루테님, 루테님. 아, 나 저번에 도와주신 분이다. 루테님. KK는? KK는 어느 분이죠? 100원, 100인 우월주의라고요? 케이케이케이단. 야, 오늘 지랄 났네요. 그냥 채팅창. 암튼 걔 있어요? 암튼 걔. 홍콩 아 홍콩님 맞아. 홍콩님 맞아. 이곰 맞아. 곰 홍콩님이야. 야, 이거 팔아라, 벌어라, 그리고 탈락시켜라. 이것이 파산 게임이다. 아,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파리채로 휘둘 두번 날렸는데도 안 죽고 나오고. 유튜브로 참새 소리 틀어줘도 안 나와요. 파리채로도 안 나오고 어떡하지? 이거 죽으면 안될 텐데. 오리지님 아까 후원 감사합니다. 양띵 디럭스 에디션인가요? 스포츠님도 1,000원 감사합니다. 람즈 2148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챙겨줘야죠. 네?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기대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이런 거 6분 동안 보시다가 지쳐서 나가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 아무튼 이거 파산 게임. 양띵의 생일을 맞아 양띵 집에 모인 양띵 크루 멤버들 생일 파티 분위기도 낼겸 모두 캐릭터 잠옷으로 입고 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양띵은 선물로 받은 최신 게임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는데 갑자기 게임기 화면이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지면서 양띵 크루 멤버 모두가 게임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멤버들은 어둠 속을 헤매다 네모 픽셀로 이루어진 세계에 떨어진다. 야, 그 마인크래프트판 소드 아트 온라인.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봐. 나의 파산 의를 게임 얻고 싶으면 재밌겠네요. 공물을 바쳐라. 네, 참새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들기 북도 있어요. 야, 이거 소영이가 이거 좋아하는데 직접 양명 선생님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걸로 조물조물해서 야, 양명 저거 완전 선생님을 만들 수 주먼지랑 있어요. 녹색 합친 거 아니야? 옆에는 악원님도 계시네요.
색칠하기도 있고. 수영이 색칠하기도 좋아하는데. 고맙습니다. 주만지랑 녹삭 친 거 아니냐? 어, 이거 퍼즐도 있네요. 500피스짜리. 양명 선생님을 맞춰볼 수 있는 어 소중한 기회. 야, 오늘 양명 선생님을 만들어도 보고 어 맞춰보기도 하고 양명 선생님이 나오는 만화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양명 선생님 스티커 1, 2호 이것도 붙여볼 수 있고. 야, 오늘 양명 선생님으로 신나게 놀 수 있겠는데요? 아, 이거 또 있네? IQ 레벨업 양명 악어 게임 배틀. 아, 미로도 있고 뭐 여러가지 뭐 관찰력업, 집중력업 뭐 이런 게 있네요. 오, 재밌겠는데? 소영이가 좋아하는 것만 있네. 아, 네임 스티커 양띵크루 내꺼야 이름 이름표 견출지. 아,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름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캐릭터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아, 잼추님이 마음에 든다 딱 하면은 자 어? 없네요. 잼추님은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못쓰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미니 스티커 양띵 악어 스티커 250. 아, 스티커가 이렇게 또 뒤에 이렇게 잔뜩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색다른 그 스티커들이 미니 스티커가 잔뜩 있어요. 아, 이거 좋은데? 우리도 2만년 시리즈 재고 보내주세요. 소영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씩 붙여주면 되겠네요. 250개니까 250번. 기안팔사님 천원 감사합니다. 2만년 시리즈 재고는 이제 없지 않을까? 책은 인기가 많아요. 어, 캐릭터 상품이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다이어리 양명 선생님의 이름을 달고 자기의 일기장을 자기만의 일기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양띵 붙어있죠? 야, 분홍색으로 절호의 기회예요. 양명 선생님의 이름을 달고 이 연습장을 쓸 수 있다는 거는 흔치 않은 기회죠. 이렇게 혹여나 좀 약간 이게 좀 작은데 이건 좀 작은데 작은 대신 대단한 게 숨겨져 있어요. 짠! 양명 선생님의 조난을 이렇게 음각으로 파가지고 표지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정품 인증 양띵 붙어있죠? 음각으로 파져있죠? 조난을 함께 양명 선생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거죠. 양띵 플레잉 타겟터. 타겟터가 뭐야? 플레잉 타겟터? 슬림 삼각필통? 아, 삼각필통. 이거 그냥 천으로 된 필통이네요. 뭐, 천으로 된 여러 가지 마인크래프트 요소들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이것도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거. 양명 선생님의 조난. 정품 표시. 야, 이것만 보여줬는데도 학생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할 것 같은 게 팍팍 느껴집니다.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잔뜩 있어요, 잔뜩. 미쳤다. 어? 나, 잼추 선생님이 잔뜩 보내줬네. 야! 이거는 진짜 어렵게 구한 거야. 이거 지금 그때 보내주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렵게 구했다고. 인형. 양명 선생님을 3D로 소유할 수 있어요. 흔치 않은 기회죠. 양명 선생님을 3D로 소유할 수 있다? 이거까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프린트한 2D인데 이거는 3D죠. 흔치 않은 기회예요. 없는 게 없다. 치과용품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치과용품 이미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이건 뜯어보겠습니다. 저거 이마트에 재고 넘쳐나는데 어렵게 구할리가. 해내주세요. 자, 이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젠추 선생님이 이거 구하느라 힘좀 쓰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양명 선생님을 3D로 소유할 수 있다니. 참. 야, 이거 봐. 이거 왕관 같네요, 좀 약간. 킹 양명. 이거 좀 약간 킹 양명 느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코디해도 될것 같고. 그래도 나는 좀 원작자의 의도대로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딱. 근데 뭐안 움직이나요? 팔 같은 거는 안 움직이네요? 뭐예요, 이거?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요? 양명, 머리는 움직이네, 양명 선생님 머리는. 그거 같네요. 퍼즐 같네요, 이거. 닥터 프로스트가 하는 거. 이렇게. 양명 선생님 머리로 퍼즐도 할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지금 바로 누려보세요. 아까 양명 선생님이 좀 약간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이 모든 구성이 큐빅 느낌으로 이렇게 39,900원. 좋은데, 39,900원. 네, 이 모든 구성이 39,900원보다 훨씬 비싸죠. 근데 이건 좀 이렇게,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 내가 컴퓨터 앞에 조그맣게 놓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베이비 양명 인형이 있어요. 베이비 양명. 야, 이거는 진짜 이쁜데? 베이비 양명. 완성도가 좀 있습니다. 이건 움직여요, 관절이. 베이비 양명. 이거는 좀, 뭐야. 그게 있네요. 디테일이. 이것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양명 선생님, 저기 돌순이 피규어 위에 올라갈 수 있나요? 양명 선생님, 당연히 올라갈 수 있죠. 양명 선생님은 전설이기 때문에, 저기 전설의 여기 그거거든요? 여기에 막, 마리텔 1, 2, 이런 배지. 두번 우승했기 때문에 우승 배지가 두개 있습니다. 여기는 제 전설만 있어요. 히오스 배지. 히오스 배지. 이런 것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죠. 양명 선생님 정도면. 자, 여기. 라이벌, 선의의 라이벌, 영원한 경쟁자, 베지터와 손오공의 관계. 도티님 옆에 놓겠습니다. 도티님 거는 전에 이제 사무실 갔다가 자, 양명 선생님도 옆에 다정하게 불편이라니요. 사이가 막 이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선의의 경쟁자일 뿐이잖아요. 자, 양명 선생님. 야, 이거. 야,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렇게 꽂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야, 이거 봐. 액션 피규어네요, 액션 피규어. 내고 되나요? 내고 안 되죠.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어떻게 드립니까? 양명 선생님 머리가 굉장히 유연하게 360도 되고요. 검은 다이아 검이네요. 지금 이렇게 발도 이렇게 할수 있고. 발도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앉는 모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인사하는 모양도 할수 있고. 만세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포즈를 잡아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헐렁해.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젠투 아, 됐네요. 에디션 구매하고 싶은데 혹시 없나요? 뒤에 트레저 헌터라고 박혀있네요. 젠투 에디션이요? 제가 보니까 비중이 좀 적어요. 이 양띵 크루 이 안에서 좀 비중이 왜냐면 참가 안한 상품도 있더라고요. 짐추님은 좀그 크루 안에서 좀 입지가 파벌 싸움에서 밀렸는지 뭐 아무튼 뭐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내 입지가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좀 분발을 해주셔서 후추 요거 이검싼검 들고 있는 거 그거 한번 보고 싶네요. 있나? 캐릭터?
일단 상품이 이제 하나 남았네. 하나. 야 미쳤다. 이거는 진짜 미쳤다. 최종 보스. 지금까지 양명 선생님을 그리고 만들고 소유하고 퍼즐로도 맞추고 했지만 이거는 진짜 완벽해. 미쳤어. 양명님을 분해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양명 블럭입니다. 양명 블럭. 이제는 양명님을 나만의 양명님으로 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양명님이 막 파란색이 난 더 마음에 든다 하면 파란색 블럭으로도 해볼 수 있겠죠. 양명님을 분해해서 새로운 나만의 양명님으로 만들 수 있는 최종 보스 양명 블럭. 야 모른 도둑이 저희 집에 오면은 양명님 팬클럽인 줄 알겠어요 저. 다 양명 굿즈였어. 예. 와 도둑이 저희 집 털러 왔다가 이거 양명님 굿즈만 훔쳐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만점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 야 이거 아무튼 이거 보내주시느라 이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옛날부터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막 좀 이렇게 상품이 좀 없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소영이한테는 꼭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굿즈는 없냐고요? 있죠. 있는데 이제 단독도 있죠? 네, 제 생각인데 제 짧은 사견인데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있어요. 막 양띵, 악어, 도티 또 한 분 누구죠? 마인크래프트 쪽으로 한 분 또 누구죠? 돌숭이? 얌얌? 잠들. 잠들. 아니 그러니까 잠들 도티? 잠들 도티? 양띵 악어? 그리고 그게 또 있는데? 회사가 있는데?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대표 분들만 많이 있고 크루브는 같이 묶이거나 따로 상품은 잘 없더라고요. 대표 분들만 캐릭터가 좀 있더라고. 우리 강현이 피규어 언제 나오냐? 피규어 있지 않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